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김동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 시기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요.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은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또 공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겨울방학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겨울방학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럼 자기가 만약에 나는 고3 때 나보다 공부 잘할 뒤집겠다 라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때는 좀 늦습니다. 왜? 걔도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들 어떤 아이들이냐면 일단 이 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끈한 여름방학. 누구를 위한 화끈하냐? 열심히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내가 너한테 뒤쳐졌으나 요번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너를 뒤집겠다 라는 요런 느낌을, 요런 생각을, 요런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화끈한 여름방학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누굴 위함이다? 뒤집겠다라는 아이들이야. 누굴 뒤집나? 나 여태까지 나보다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시기까지 나보다 앞섰지만 내가 수능 당일날 너를 뒤집기 위해서 내 기점을 여름방학으로 잡는 아이들, 그 학생들을 위한 학습 가이드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집중하세요. 자, 자기가 1, 2등급이야. 영어가 1, 2등급이야. 어우, 집중. 그런데 만점에 가까워야 되겠죠. 나 만점을 얻고 싶어 해. 선생님, 전 1, 2등급인데 제가 전교 상위권이에요. 근데 제가 나보다 더 강한 부동의 1등급이야. 그렇죠. 1, 2등급 아이들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동의 1등급이 있어요. 걔는 극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걔네들 뒤집고 싶어.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지 늦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집중 잘 보셔야 돼요. 보통 1, 2등급이 부동의 1등급. 1, 2등급이 부동의 1등급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빈칸 넣기를 엄청 잘 하셔야 돼요. 빈칸 넣기를. 왜냐하면 수능에서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요, 5단율 1등부터 5등까지는 다 빈칸입니다. 빈칸을 다 맞으면 극상위권이 되는 겁니다. 부동의 1등급이 되는 거고, 빈칸 넣기를 쫙쫙쫙 하면 2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전 부동의 1등급이 되고 싶습니다. 빈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빈칸을 어떻게 잘 합니까? 잘 들으세요. 이 빈칸 문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빈칸 문제 특징은요, 문법과 독해와 단어와 구문이 완벽한 아이들이 100% 맞습니다. 완벽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의 1등급은요,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나 그냥 어느 정도는 했어, 이 정도 갖고는 부동의 1등급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갖고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물망 방식이라는 게 되게 뭐라고 시작? 그물망 방식. 뭐냐면 우리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3, 4등급을 1등급으로 만드는 게요, 2등급을 1등급으로 만드는 게 쉬울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3, 4등급 아이들은요, 어떤 아이들이냐? 모르는 게 많은 아이들입니다. 순수한 도화지 같은 아이들이죠. 하지만 의지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의지가 있는 아이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 걔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로 생각하고 정말 집중합니다. 그런데 2등급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좀 아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저거 중요한 거 들어가고 나쁜 거 버리고 대충 듣고 집중해서 안 들어도 좀 이해되니까, 그러면요 1등급, 부동의 1등급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의지가 강한 3, 4등급 아이들이 수능 당일날 부동의 1등급이 될 가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1, 2등급 학생들도요, 그물망 방식에서 밑에서부터 쳐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어떤 걸 잡을 것이냐? 자, 집중하셔야 돼요. 일단 문법 사항입니다. 집중. 선생님, 저는 문법 한 문제만을 위한 문법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문법 문제 한 문제만을 막기 위한 문법을 생각하시면 아니고요, 독해를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문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문법을 자기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한번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다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체계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 체계한 적이 그냥 학교에서 중간중간 뜨문뜨문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수능에 나오는 문법 80, 90개를 한번 쫙 체계한 적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계화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독해. 독해는 정독하고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문풀.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고등학교 2학년에 지금의 1, 2등급이라면 문풀의 포인트를 돌리지는 아직은 안 됩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다 완성됐을 때, 알겠습니까? 여름, 다음 겨울방학에는 문풀에 완전히 집중하십시오. 그럼 이미 여름방학 때는 어떤 거냐? 정독의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정독.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칼 같은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칼 같은 독해.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돼요. 하지만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자주적 독해 기법의 확립!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독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칼같이. 그 다음에 단어. 단어는요. 최대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단어는 최대한 끌어올리셔야 돼요. 어디? 수능 수준까지. 그럼 어쩌면 4천 단어입니다. 보통은 4천 단어라고 하거든요. 4천 단어까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단어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제가 좀 이따 절실을 해드릴 거예요.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문은 기본적인 자 누구나 구문책이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학원에. 그렇죠? 그 구문책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구문을 아셔야지만 가끔씩 그 구문과 구문 사이에 들어갈 게 빈칸으로 들어갑니다. 내 말 이해할 수 구문을 모르면 답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셔야 될게요. 아 뭐냐면 구문학습을 해라.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집중. 나만 쳐다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네 가지를요 체계적으로 다 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 정도 1, 2등급 했으면 어느 정도 체계화가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부터 방식 들어갑니다. 나만 쳐다보세요. 선생님 문법 체계화는 어떻게 시키는 게 좋습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자기만의 문법 체계 없다면 제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강좌 중에서 6시간 문법 마침표라는 강좌가 있어요. 6시간 문법 마침표. 한 12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0분짜리로 6시간 딱 후에 문법이 체계화 들어와 있습니다. 총 몇 개의 문법이냐? 80개의 문법입니다. 수능개. 딱 들어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딱 체계화하십시오.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법을 딱 한 번만이라도 체계화하시면 저한테 아마 감사일 겁니다. 그 다음에 독해는 정독과 문풀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겠어요. 정독에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아직은 문풀에 포인트를 둬야 될 게 아니에요. 칼 같은 정독. 내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칼 같은 정독을 하기 위해 자 부탁드립니다. 135 독해 기법 강좌가 있습니다. 이 135 독해 기법 강좌는요. 제가 1월 달부터 강의를 계속했어요. 근데 6월 달에 슈퍼 버전이 올라옵니다. 올라왔습니다, 벌써. 선생님, 왜요? 1월 달부터 많이 팔린 강좌를 왜 바꾸셨나요? 이유는 간단하죠. 강의에 대한 욕심이죠.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 정독을 하는데 뭐라고 시작? 135 독해 기법. 이 강좌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칼 같은 정독과 같은 강좌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35 독해 기법 슈퍼 버전. 내 말 이해할 수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슈퍼 버전. 그 다음에 단어, 집중. 메가에서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어. 하지만 단어를 가장 완벽하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노량진에 지금 10년 동안 있으면서 재수생들과 삼수생과 사수생 그리고 공무원 그 다음에 편입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강사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단어 암기 수업이에요. 미라클 수능 단어 필수편. 집중.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우리 단어 수업이 너무 중요합니다. 수능 당일날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수능 당일날 자기 자신을 가장 안정화시키는 건 뭐야? 단어뿐이 없어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단어를 모르고 어떻게 남의 나라 말인데 독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단어를 모르고 몇 개의 흐름, 그럼 통밥 영어라고 합니다.
단어 몰라도 돼. 앞문장 뒷문장 보고 이거 통밥 영어입니다. 가장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단어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단어 학습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수능 단어 필수편 AB형 공통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중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1, 2등급 아이들이 부동의 몇 등급? 1, 2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빈칸을 반드시 쳐야 됩니다. 근데 빈칸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히 논리적인 게 아니라 일단은 1차원적인 평면적인 거 독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하여 2차원적인 거 바로 우리가 추상적 사고가 키워져야 됩니다. 1차원적인 게 되지 않고서는 2차원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정독에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 자기가 만약에 선생님 전 모의고사 1, 2등급이에요 라고 한다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문법,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단어 화끈하게 공부하십시오. 수능 당일날 여러분, 여러분들 여태까지 여러분 앞섰던 사람들 있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 새끼를 내가 이길 수가 없었어. 제가 언제 내 앞에서 우리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번 여름방학부터 돼야 됩니다.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집중. 그래서 아 1, 2등급이 부동의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개가 확실해야 된다. 뭐다? 문법, 독해, 단어. 내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 하나만 꼽는 그거는 바로 단어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단어입니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닥부터 그물망 방식으로 싹 올라가는데 필요한 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물망부터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선생님, 단어는요. 빨리 암기 되지만 오래 기억납니다. 메가가 선택한 단 한 명의 단어 암기 전문 강사 김동영입니다. 알겠죠? 자, 1, 2등급 학생들 부동의 1등급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3, 4등급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3, 4등급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부에서 완전 체계가 안 돼 있죠. 다만 의지는 짱입니다. 공부하겠다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중학교 때 그래도 공부 좀 했던 애야. 근데 고등학교 수업에서 밀렸던 거지.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 마음속에 의지는 있는 거야. 내가 쟤를 이길 것이다. 난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의지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 가장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싶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는데 이것저것 다 퍼먹다 보면 체하거나 또는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너희들은 좀 더 차근차근 할 필요가 있다. 내 말 이해할 수 있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단어 학습에 포인트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제가 쟤들보다 덜 공부하는 거잖아. 제 말 믿고 하세요. 이 어휘 학습이 탄탄하게 되면요. 남은 속도가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지문이 있어. 내가 거기는 영어 단어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속도가 확실히 붙죠. 확실히. 잘 봐요. 고3이 됐을 경우 잘 들어. 고3이 됐을 경우에 공부 잘해도 3시간 공부하고 공부 안 해도 3시간 공부한다. 그런데 왜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 그때 왜 뒤집을 수 없냐? 이유가 뭘 것 같아? 똑같은 3시간의 학습 분량이 틀린 거야. 이유가 뭔지 알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특징이 뭡니까? 쭉쭉쭉 단어 알고 있으니까 쭉쭉쭉쭉 하니까 필요한 것만 딱 잡아내는 거야.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단어를 모르는 아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어 찾기에 급급하니까 지문 보기가 싫어. 3시간 동안 얘는요. 12개의 지문을 하는데 나는 4개 할까 말까야. 그러니까 벌써 공부의 양이 처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탕을 잘 깔아야 된다면 니들은. 내 말 이해할 수 있게. 그거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이 방학 동안에 어휘학습.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하라고. 어휘학습. 그래서 어휘를 탄탄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문법? 선생님 저 문법 몰라서 그거 거짓말이야. 문법 못한다고 독해가 안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물론 고급 지문으로 가면 문법을 알아야지만 정독이 됩니다. 하지만 문법을 모른다고 해서 독해가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막 속도가 더 그렇지 않다고요. 어휘입니다.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단어를 무슨, 무슨 독해를 합니까? 이 속도가 나갑니까? 혼자 학습. 그 다음에 구문도 모 어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휘 학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선생님 강좌 중에서 아까 말했던 미라클 수능 단어 필수편 AB형 공통을 꼭 들으세요. 그런데 잘 들어. 너희들은 어떻게 듣냐면은 하루에 두 강씩 들어.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주말엔 몇 강씩 들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세 강씩 들어. 그럼 어휘 학생 많아지지? 그래 잘 들어라. 이 독해를 단어를 하다 보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럼 써먹고 싶어 해. 그럼 그때 의지가 생긴다? 그때 독해도 같이 공부하는 거야.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이게 몇 강이 넘어가면 한 20강 정도 넘어가잖아? 그러면 확실히 틀린 걸 느껴. 있습니까? 고3 아이들 중에서 3등급, 4등급, 5등급 아이들이 1, 2등급 올라간다는 했던 말이 있어요. 선생님, 필수편은요. 20강만 들었더니 완전히 내가 변했어요. 너희도 변할 수 있어.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그런데 많이 하려고 하지 마. 이유가 뭔지 알아? 다 못할 거잖아, 니들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만 완벽하게 하라고. 내 말 이해, 부탁할게. 차근차근 가는 거야.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너의 의지 있잖아. 알겠습니까? 집중.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자, 집중. 선생님, 덩분하고 있죠? 이유가 뭐야? 너희 의지 있네. 나 의지 짱! 나도 너희를 책임질 수 있다고. 집중. 하루에 몇 강씩? 두 강씩. 주말에 몇 강씩? 세 강씩 해야 된다.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지? 좋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5등급 이하. 5등급 이하. 이거 공부 제대로 하려고 하겠니? 어? 공부에 흥미가 없는데 인간 듣잖아? 공부하잖아? 학원 가잖아? 애들 하는 말이 있어. 다 속았다. 재밌다며요. 즐거운 학원이라며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지. 개콘해 보이니?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거짓말하다니 뭐 이러면서. 어? 야, 이 강자들은 뭐가 뚫린데. 근데 아이들은 완강을 못해. 이유가 뭘까? 재미없으니까. 알겠습니까? 물론 강사들이 봐. OT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좌 들으면 재미있고 아이들이 강의 1강, 2강, 3강, 4강, 5강 하면서 뭐라고 했죠? 나쁜 강사, 나쁜 강사!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왜? 재미없는데. 끌고 나가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말하겠어. 너희는 공부에 흥미가 있어야 돼. 그러면 흥미가 강한 강좌를 일단 들어야 돼. 완강의 포인트를 둬가지고.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도 똑같아.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단어 강의 중 선생님만 믿고 쫓아와. 차근차근. 흥미있는 재미있는 강의를 하는. 그럼 선생님 미라클 수능 단어 필수편 AB형 공통입니까? 아니야.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요건 뭐냐면 20, 30점 막장 학생들을 위한 필수편이 있어. 요 강좌를 들어야 돼. 이 강좌를 들어야 돼. 근데 이 강좌를 몇 강까지 되냐면 역시 똑같아. 하루에 몇 강씩? 두 강씩 들어. 하루에 두 강. 이 엄청 재밌다. 엄청 재밌어. 강의 내용. 빵빵 터져. 너희는 너한테 그럴 거야.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선생님한테 그럴 거야, 아마. 자, 집중. 하루에 두 강씩 들어. 알겠어?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다가 주말은 몇 강? 역시 세 강. 이렇게. 이렇게 보면 단어 한 개 속도가 붙는다.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잘 들어. 이게 강좌가 몇 강이 넘어가면은 잘 봐. 20강이 넘어간단 말이야. 20강. 20강이 넘어가는 순간 잘 들어. 그때는 그냥 필수편. AB형 공통이랑 병행해. 너희는 병행. 그동안 많이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같이 협회하는 거야. 집중. 그런데 어떻게 되면 요거 한 강, 요거 한 강씩 이렇게. 그러니까는 막장편 만약에 20강, 21강이면 여기 한 강 이렇게. 여기 22강이면 여기 몇 강?
2강 이런 식으로.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태산에서. 그래서 이 강좌를 끝내. 차근차근 쫓아와 이렇게만. 너희 알고 있어야 된다. 2, 30점 또 막장 생의 특징이 뭔지 알아맞혀봐. 필기가 개판이에요. 왜? 공부를 하기 싫어하거든. 근데 필기가 예쁜 애들도 있지만 남자애는 거의 개판이에요. 남자애들은 10명 중에서 9명은 개판이야. 그래서 필기 노트를 선생님이 뭐냐면 다 예쁘게 필기한 여학생 걸 선생님이 다 스캔해가지고 2, 30점 편 옆에다가 올려놨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보면서 쫓아오면 돼. 엄청 재밌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요거 아이들이 내가 한때 무슨 버전이냐면요, 개그 콘서트 버전이라고 그랬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빵빵 털립니다. 너희 나한테 감사하길 거다. 뭐라고? 이렇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선생님 너무 좋은 사람 이러면서.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집중. 나만 쳐다봐. 자, 선생님. 선생님은 되게 칼 같은 정도 되게 중요시긴다. 칼 같은 정도. 난 통밥 붓기 되게 싫어해.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찍기 붓기 되게 싫어해. 나는 뭐야? 시작. 칼 같은 정도. 그 칼 같은 정도만이 뭐라고? 수능 당일날 너희한테 뭐 안정감을 주는 거야. 내 말 이해할 수 있지? 집중.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 와봐. 1, 2등급 학생들은 할 게 많어. 왜? 부동의 1등급이 되기 위해서. 부동의 1등을 한번 꺾어봐야 될 거 아니야, 수능 당일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 왜? 고3 때 다 열심히 하니까. 먼저 가자고, 알겠지? 선생님이 할 게 많어. 6시간 문법 마침표도, 문법도 체계 한번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135 독해기법이라고 해서 정독도 한번 들어가야 되고, 단어, 미라클 단어 필수편, 너무 중요해. 이것도 한번 끝내야 되고, 할 게 많어. 부동의 1등급을 꺾으려면 그래야 돼.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그 다음에 3, 4등급. 너희는 의지가 강한 아이들이야. 근데 뭐가 부족한 거야? 말해봐. 방향성이 없는 거야. 그런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뭐냐면 단어를 대신 탄탄하게. 걔네들보다 탄탄하게 가는 거야. 필수편 몇 강? 하루에 몇 강씩? 두 강. 주말에 몇 강? 세 강. 완벽하게 끝내라고. 너무 재밌어. 이것도 재밌습니다. 재밌긴 재밌어요. 내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단어가 만드는 히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에 대한 배경식 엄청 늘릴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알겠지? 옆으로. 자, 5등급이야. 공부에 흥미가 너무 부족하잖아. 흥미로운 강좌를 들어. 흥미로운 수업을 들어. 너희들 끌고 갈 수 있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의 수업을 듣지 말고, 알겠지? 재밌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데 계속 가면 뭐야? 1, 2, 3강 맛보기만 재밌고 아무것도 재미없는 거. 완강도 못하고 30강 중에서 7강이 끝이야. 아, 그러면 안 되죠. 재밌는 강좌입니다. 아, 웃음과 감동이 있어요.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 집중.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 꼭 들어야 돼. 2, 30점 막장 필수편. 20강이 지나고 나서 못하고 그냥 필수편 병행하는 거 알겠지? 자, 집중.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이번 겨울, 여름이군요. 이 여름 우리 같이 화끈하게 보냅시다.